오늘 아저씨 사토카의 심층 분석, 연휴. 어떻게 보면 연휴 시작이죠,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MBC TV 토론, 봤는데요. 저는 왜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에 국민의당 후보가 나왔나, 가장 먼저 그런 느낌이었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낙연과 박용진의 썸 타는 모습, 그쵸? 이낙연, 박용진 썸 타는 모습. 저 예상했던 거죠. 박용진과 이낙연의 썸. 그 다음에, 이재명 대 추미애의 개혁연대. 그 다음에, 김두관의 나홀로 간다. 나홀로 간다.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오늘 솔직히 후보 토론회의 MVP는 누구냐? 추미애예요. 그렇죠? 오늘 누가 이건 이재명 지사 지지자분들도 인정을 할건 해야 돼. 오늘 토론회의 MVP는 추미애야. 그렇죠? 여기 아마 이낙연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토론회만큼은 추미애가 1등이야. 그렇죠? 왜냐면 정말 딴 때보다 더 이재명 지사님과 저 같은 개혁 세력들의 개혁을 방해하는 이낙연 후보냐면서 그냥 돌직구야. 응? 추미애가 얘기하면 다 돌직구야. 응?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이재명 후보께서 너무 이낙연에게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 내가 토론 참모면 어떤 1대1 주도권 토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도권 토론에서 나는 이낙연이랑 토론 안 해요. 이낙연한테 뭐하러 발언할 시간을 줘요? 오히려 여러분들 저는 좀제 개전략을 개전략가잖아. 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면 나는 이낙연이랑 얘기 안 해. 추미애 후보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고 다른 후보들에게 시간을 줘. 뭐하러 민주당 같지 않은 사람과 얘기를 합니까? 무시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뭐하러 이낙연한테 그거를 공격한다라고 이낙연한테 그거를 해명을 합니까? 난 그게 가장 이재명 후보가 조급하다는 게 보였어요, 그게. 아직도 이재명 후보님은 조급하다. 그래서 이낙연의 공격을 굳이 5, 6분을 줘가면서 이낙연의 말을 뭐하러 TV에 한번더 나오게 해줘? 그 뭐하러 상대를 해? 오히려 그 시간에 추미애 후보님이 그동안 겪었던 검찰개혁을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국권이 밀고 나왔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심정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추미애 후보님을 오히려 이낙연 후보님이 같은 개혁 연대로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게 좋지. 나 같으면 이낙연한테 아예 뭐하러 TV에 자꾸 나오게 그 쌍판대기를 그렇게 해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에게 시간을 준 거는 이재명 후보님이 뭐하러 그 설명할 필요도 없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님은 아직도 그 화가 덜 풀렸어요. 응? 제가 법무부 장관을 개혁을 하려 그랬을 때마다 개혁을 방해했던 주역 아니십니까? 와,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 그렇잖아. 그 당시에 국무총리 아니셨는데 국무총리가 저 법무부 장관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려운 거거든. 다 얘기해버려, 그냥.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세상이요. 우리 민주, 저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주, 그 똥파리들이 늘 얘기하는, 뭐, 찐묻었다. 걔네들이 그냥 찐묻었다 그래요. 지네가 응원하는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으면 찐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이낙연을 지지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왜 이낙연을 수많은 여태까지 민주진영 방송 중에 이낙연을 왜 지지 안 할까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여태까지 제가 보세요. 똥파리들이 욕하는 찐방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김어준, 그다음에 뭐 시사타파 새날, 뭐 김용민, 뭐 이동영, 고발뉴스 뭐다 있죠. 이 방송들이
2017년도에는 누구 응원했을까?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나왔을 때는 지금 니네가 찌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응원했을까? 응?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 밀었어. 응? 안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방송들이 지금은 문재인의 후계자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왜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죠. 누가 봐도 이낙연은 민주당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낙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보면 제가요 웬만하면요 블랙리스트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죠? 제가 블랙리스트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같이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와요. 나는 어떻게 이낙연 같은 애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했고 어? 이낙연 같은 애가 정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지 기가 막혀요. 어? 왜 막 이낙연 캠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여태까지 민주진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왜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못해요. 한심한 거죠. 그 누가 이낙연을 지지하나?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이낙연 지지합니까? 신비님이 이낙연 지지해요? 왜 수많은 민주진영의 대표적인 방송들이 왜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을까?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민주당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응? 권모술수에 능하고. 응? 여러분들에게 저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미애 의원님의 뭐 사이다 발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주 통쾌했다. 응? 이제 25일 날부터 이제 광주 그다음에 26일 날은 전북 지역인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호남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호남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 뭐 여러분들한테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마 토론회를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추미애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 생각 들지 않았어요? 추미애 후보 없었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죠. 왜 그러냐면요, 추미애 후보가 없었다 그러면요 정세균은 사퇴할 리가 없었고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선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추미애 후보가 없었다 그러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선거.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뭐 이재명 지사 지지자분들께서는 좀 불안한 마음에 추미애가 이재명 표를 뺏어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민주정 사람들의 중에서는요 진짜 이재명 이낙연 진짜 이재명도 좋지만 더 개혁적인 촛불의 정신을 갖고 있는 추미애를 응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응? 진짜 추미애 후보의 11% 이상의 지지율은요 그 지지율은 진짜 강력한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민주당의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낙연을 찍을까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미애 후보 꼭 나오셔라. 저는 추미애 후보님이 나오셔갖고 지금 대선판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경선 흥행이에요. 응?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반개혁 세력들이 민주당 안에서는 발붙일 틈이 없는 거죠, 이제. 응?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추석 특집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나 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냐. 지금 최근에 이낙연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이렇게 했죠. 신동근, 김종민은 법사위죠. 그쵸? 뭐 지금 뭐 신동근 딴 데로 갔나? 하여튼 홍영표, 신동근, 김종민 그 외에 뭐 서른
뭐 대표적인 윤영찬, 오영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낙연을 지지하는 의원들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친한 의원들 꽤 있죠. 그렇죠? 박광호는 여러분들 이 똥파리 대장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 똥파리들의 대장이 누군지 아시는 분? 똥파리 대장이 누군지 아시는 분? 전해철이에요. 전해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똥파리 대장은 신비가 아니에요. 전해철입니다. 김진표도 아니에요. 전해철이에요. 전해철. 분명히 얘기하는데 전해철입니다. 전해철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 과거에. 이재명 지사와의 경기도지사 과정 전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후보를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후보 자체를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후보 자체를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을 때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구다? 응? 추미애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오늘날 있기까지 생명의 은인은 누구다? 추미애예요. 그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였고, 전해철과 그 똥파리들의 엄청난 압박을 추미애에게 이재명 경선 탈락시켜라. 후보에서 탈락시켜라는 엄청난 압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자산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막은 게 추미애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응? 그 이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하고 그 이후에 여기저기 의혹이 막 나온다고 떠들으면서 이 전해철의 가장 그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경제지표 김진표입니다. 제가 경제는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론스타 제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경제지표 김진표입니다. 김진표가 바로 전해철의 꼭두각시예요. 그래갖고 다음 국회의장을 전해철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의원들을 알잖아요. 왜 이낙연을 민주 진영에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지지를 선언하냐? 궁금하지 않아요? 분명히 국회의원들도 이낙연을 얼마나 민주 진영에서 비토하는지 자기네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들을 거 아니야, 그 의원들도. 김종민도 그렇고, 박광온도 그렇고, 뭐 나머지 뭐 신동근이나 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릴게요. 똥파리들에게 찍히면 걔네들은 우리를 안 찍는다. 그런데 민주진영에게 찍히면 민주진영의 사람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국힘당과 붙으면 우리를 찍는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랑 우리는 늘 국힘당과 싸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욕했던 김종민이나 신동근이나 이런 애들이랑 누구랑 붙어도 우리는 사실 민주당을 찍잖아요. 그쵸? 우린 민주당을 찍잖아. 솔직하게. 응? 그러니까 얘네들은 똥파리들한테 찍히면 똥파리들은 자기를 찌묻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배척하지만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여기를 질것 같아도 도와야지 자기의 앞으로 정치의 미래가 밝다는 거야. 물로 보는 거지. 지금 진짜 여러분들, 제가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들 경선에서 다 죽여놔야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왕 블랙리스트 된 거, 개총수. 다음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총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낙연 도왔던 국회의원 새끼들 분명히 날려버릴 겁니다. 민주진영에서 똑바로 반개혁 세력들 지방선거 총선에서, 다음 총선에서 이낙연 옆에 있던 새끼들 반드시 지지선언했던 새끼들 전부 기억해갖고 이 새끼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공천 반대운동, 경선 단수공천 없애야 되고 이놈들이 결국 민주당 말아먹는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이에요. 응?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왕
블랙리스트야.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네거티브 전략 쓰고 있는 서른, 윤영찬, 김종민, 신동근, 오영환, 그 외 다수, 박광온, 다음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때 뭐 민주진영은 국힘당과 붙으면 어차피 우리를 찍는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무조건 경선에서 다 날립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응? 블랙리스트를 이제는 우리가 만든다. 이낙연 캠프에서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이제는 민주시민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낙연 도운자들 반드시 기억합시다. 민주시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 때 반드시 척결해야만 앞으로 개혁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개국본에 나서겠습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말 그대로 개혁적인 시민단체예요. 반개혁 세력들과의 어떤 싸움은 민주당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내릴 거예요. 지네만 블랙리스트 만드나? 민주 시민들도 블랙리스트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이낙연과 함께 네거티브로 하는 놈들, 이낙연에게 줄 쓴 놈들 반드시 찾아 한 명씩이라도 다 찾아내세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개혁적인 발언하면 민주당 뭐 우리 민주시민들이 박수 쳐준다고? 얘네들 선거 딱 끝나면요 원팀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또 비판하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줄 거다. 얘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진짜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응? 지금 경선 때는 치열하지만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똥파리들 이낙연 캠프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똥파리라는 얘기를 써요. 저 똥파리들 쟤네 어떻게 말리냐, 나라도 경선 끝나면 데리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개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응? 박용진은 어떤가요? 박용진은 어느 당이죠? 응. 박용진은 어느 당이죠? 혹시 그 젊은 청년? 아, 그 젊은 청년 요즘 그 왜 거기 저도 잠깐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러면 개총수 지령에 민주당 이낙연 캠프 살생부 만들어 또 뻔히 기사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민주당의 이낙연을 돕고 네거티브 선거를 만들고 있는 이 반개혁 세력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이다. 이낙연 캠프만 블랙리스트 만드냐, 우리도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이다.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왜 저들은 민주진영이 모두가 이낙연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낙연 옆에 서 있나? 그 똥파리들의 SNS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마치 그게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고 얘네들한테 찍히면 골치 아프니까 이낙연을 우선 지지하고 원팀을 강조하면 나중에 민주진영에서 자기는 양쪽 다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죠. 여러분들 내년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죠. 홍영표가 이번에 이낙연을 지지한 이유는요, 홍영표가 다음 당대표 나옵니다. 홍영표 요번에 아깝게 떨어졌다 그랬고 홍영표 다음 당대표 나옵니다.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우원식 후보가 나오겠죠. 여기에 정청래 후보가 나옵니다. 그쵸? 정청래는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죠. 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 홍영표가 왜 김종민이 왜 갑자기 거기 지지선언을 할 것 같아요. 어? 똥파리들이 화력이 세 보이니까. 응?
여러분들 제말뜻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고개가 좀 끄떡여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낙연 후보 이번 토론 말고 저번 토론도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추미애 후보에게 왜 손준성 검사를 임명했냐. 제가 그거 뭐라고 진짜 많이 했죠. 이낙연의 질문이 왜 손준성을 임명했냐. 이거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제가. 응? 이거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준성을 앞세워갖고 윤석열이가 뒤에서 숨고 꼬리 자르기예요. 그래서 손준성이를 왜 추미애가 임명했냐는 것은 추미애 사람 아니냐. 이게 윤석열 캠프의 이론이거든요. 나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국민의힘이 추미애를 공격하고 검찰이 추미애를 공격하는 거를 그대로 민주당, 과연 이낙연이 민주당 사람이면 그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어떻게 민주당 후보한테 물어볼 수 있냐고. 응? 난 깜짝 놀랬죠. 응? 오늘 또 어떤 걸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 언론들이 떠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밝혀지는 게 뭐가 있죠? 핵유철이 보여요. 개상도가 보여요. 지금 이 정도로 언론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려고, 어? 대장동, 그 다음에 화천대유 이 의혹을 어떻게 조중동 논리로 같은 당 후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핵유철, 곽상도가 나오면, 이 정도면 민주당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국민의힘 게이트다.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낙연이 계속 추미애를 공격하고 이낙연이 계속 이재명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 논리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명이 민주당 대선 토론에 나와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과연 민주당 사람 맞아, 이낙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 깜짝 놀란 거죠. 응? 경악을 했어요, 저는 오늘. 어? 이낙연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야, 이 사람은 조중동 논조 그대로 지금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서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만 봐도 이재명이니까 그나마 민간 사업자에게 다 넘어갈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라는 것은 보면 알고 더 기가 막힌 거.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힌 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이 대장동 화천대유 뭐이 의혹이라는 사건은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잘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지금의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죠. 그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었어요. 그쵸? 지금이야 경기도지사지만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 있을 때는 성남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낙연의 질문은요. 경기도지사라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을 이재명이 갖고 있었고, 외압이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이 사업을 뭐 만들고 추진할 때, 마치 이재명을 대통령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경기도지사 누구예요? 왜 여러분들 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에 국민의힘 애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죠? 남경필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나고. 이해하시죠? 성남시장이 할수 있는 일은 요만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성남시장이 할수 있는 일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 위에 성남시 외에 더 많은 경기도에서 힘을 누를 수 있는 거는 남경필이었고, 그 남경필 위에는 바로 박근혜 정부라는 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이재명을 죽이려다가 국민의힘 애들이 나오냐? 이재명이 할수 있는 일은 요만큼이고, 더
더 큰 거를 해먹을 때는 더 큰 외압들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경기도지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핵이철이 나오고 개상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지금같이 경기도지사고 경기도 각 무슨 성남시, 강명시, 무슨 시, 뭐 화성시 이런 데를 다 관할할 수 있는 뭐 감사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 애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력은 10가지라고 얘기하면 경기도지사는 1000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1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힘없는 성남시장 하나가 박근혜 정부에서 맞장을 뜨면서 돈을 해먹었다? 뒤졌죠. 정신이 확 들죠? 걱정 안 해도 될 거. 왜 이재명 도지사가 내가 1원이라도, 단 1원이라도 먹었으면 내가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건이 터지거나 경기도지사로 할 때 이재명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터졌다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 곽상도, 해규철, 뭐 남경필, 박근혜 정부, 국정원, 검찰이 다 있는데 이게 시장, 성남시장이 돈을 헤쳐먹었다? 이재명은 죽었죠. 말도 안다는 거죠. 응? 이재명은 누가 돈을 갖다 줘도 받을 수 없는 위치예요. 성남시장이 돈을 먹고 살 수 있는 박근혜 정부였을까요? 국정원이 가만뒀을 것 같아요? 검찰이 가만뒀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의혹에 연관돼 있는데 이재명을 가만뒀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런 사건을 국힘당의 논리나 조중동의 논리로 이낙연이가 이재명에게 공격하는 게 얼마나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힙니까? 응? 제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응? 이게 바로 여러분들 착시효과를 자꾸 부리는 거예요. 남들이 갑자기 이 사건이 이재명 대장도 화천대유 의혹하면 현재의 경기도지사를 떠올려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 지금의 이재명과 진짜 과거 성남 시절의 이재명은요 급이 다릅니다. 그쵸? 그냥 성남시장 인구 100만 명 되는 성남시장은요 뭐 하나 통과시키려면 초선부터 삼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요 법 좀 의원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지사가 브레이크를 걸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응? 못된 새끼들이죠. 국민의힘의 생각과 조중동의 언어로 동지를 공격하는 이게 무슨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까? 어? 오히려 그래서 추미애 후보님이 법률가예요. 제가 이 의혹을 들여다봤더니 하나 두 개씩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로 떠오르고 있다. 제가 이거를 살펴봐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더 큰 힘이 작용했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추미애 후보님은요.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보잖아요. 진짜 사심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 이재명 후보가 정말 뭔가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추미애 후보는 절대 편들어주지 않아요. 그분의 성격은요. 추미애 후보는요. 자기가 살펴봤는데도 이거는 좀 의혹이 짙다라고 얘기하면요. 절대 추미애는 이재명을 옹호해주지 않아요. 추미애 후보가 법률가로서 다 보고 들쳐다봤더니 오히려 이거는 국힘당 게이트로 가는 게 맞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 얘기 들으신 분들은 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을 조중동이 터뜨리고 지금 총편들이 건드리고 있고 그거를 보고 이낙연은 언론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난리치고 있다. 내가 하나 물읍시다 이낙연 씨. 그러면 당신은 조국도 당연히 많은 의혹을 받고 조국도 아주 그렇게 파렴치하다고 생각하냐? 수만 이재명 지금 대장동 화천대유보다 조국 장관 죽일 때 100배 1000배의 많은 기사가 나오고 더 언론들이 난리쳤어요. 여러분들 이낙연에게 물읍시다. 언론들이 난리치면
모두가 그게 다 의혹거리고 모두가 다 그게 진실이냐? 어? 추미애 장관, 조국 얼마나 검찰과 언론이 추미애 장관이 아들 갖고 괴롭혔고, 어?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지금의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의 100배 이상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국에게 빚이 없다라고 얘기했나? 언론이 난리 치면 민주당은 무조건 조중동이 떠들어대면 같은 동지를 먼저 믿고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나서 동지의 언어로 오히려 조중동과 국힘당과 싸우는 게 그게 원팀 아닌가? 입으로는 원팀이라고 얘기하고 아싸 기다렸다는 듯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을 조중동이 떠들고 언론들이 떠드니까 아 이게 언론 말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언론 기억을 못하는 거야. 당신 같은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전혀 조중동만 쳐다보고 있고 국힘당이 오히려 국힘당 편드는 사람이 어떻게 언론 개혁을 하고요? 어? 꼭 물어보세요. 이재명 깐 거보다 100배, 1000배 많이 기사를 퍼뜨리고 조국을 죽이려고 그러고 정경심 교수를 저렇게 만들었던 그러면 조중동이 확실한 의혹을 제기한 거고 확실한 정의를 말한 것이냐? 적어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딴 식의 국민의힘과 조중동의 언어로 자기 후보, 자기 동지들에게 공격을 하면 안 되죠. 응? 그게 바로 이낙연의 정체성인 거예요. 동지의 진실성을 믿는 것보다 조중동의 기사를 믿는 과연 이낙연은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기 동지들이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러면 이낙연의 말대로 하면 조국은 파렴치하고 정경심 교수님은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겠네. 제 말이 틀려요? 이낙연의 말대로 되면 조국은 파렴치한 사람이고 이낙연은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동지들이 나는 아니라고 할때 옆에서 같이 비를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저 적폐 세력들과 화살을 쏘냐고요? 왜 동지들이 심장에다가 비수를 꽂냐고요? 그게 더 아픈 거거든. 나쁜 놈이죠. 응? 그러니까 이낙연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고 많은 민주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죠. 입으로는 네거티브 안 한다. 얘기를 해놓고. 서로는 응? 끊임없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까지 응? 박광온이가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낙연 후보를 무리하게 국민의힘과 엮어서 이낙연 후보를 공경에 빠뜨리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낙연 후보를 국민의힘과 엮어서 이 후보를 공경에 빠뜨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박광온이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이낙연 캠프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 터지니까 MB처럼 감옥 간다. 이거 어디에 언어예요? MB처럼 감옥 간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낙연 캠프예요. 응? 이런 인간들이 무슨 원팀을 얘기하고 응?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면. 응?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이낙연 지지자분들, 그리고 우리 추미애 후보 지지자분들, 개혁적인 우리 후보 지지자분들, 여유를 가지세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매일매일 정치 분석하고 여러 가지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들이 결선 가면 원팀 깨진다는 소리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10월 10일에 최종 만약에 설사 결승 안 가갖고 한 방에 끝나면 좋겠지. 혹시나 결승 간다 그래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만에 결승을 안 가면 원팀이 성사되고 결승을 가면 원팀이 깨지고 이런 조급함 버리세요. 안 그래요? 결승을 가갖고 바로 그러면 원팀이 성사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결승 가갖고 일주일 후에 다시 투표를 하면 원팀이 깨진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 이재명 후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더 험한 꼴 겪으면서도 대선 후보 돼요. 어차피 나밖에 없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초자음에서 벗어나야지 더 당당한 후보, 단단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추미애 후보가 따라와서 이재명의 표를 갖고 가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불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대선 경쟁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민주진영의 결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미애 안 나왔으면 투표 안 보겠다, 이재명도 싫고 이낙연도 싫다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표냐? 민주당 도대체 뭐였냐? 김경수 구속시키고 조국 구속시키고 민주당 아무리 180석 줘도 정말 민주당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치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추미애가 등장하면서 검찰개혁을 다시 불을 붙이면서 도화선이 돼갖고 정치에 한 발짝 물러났던 사람들이 다시 추미애에게 직결한 거예요. 이 추미애에게 직결한 표는요, 다 이재명에게 갈 수밖에 없는 더 개혁적인 표예요. 더 개혁적인 표. 절대 추미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낙연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이 시기를 즐기실 줄 알아야 돼요.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 있고 남들보다 더 지지세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결승 가면 원팀 깨진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단해지셔야 돼요. 어쩔 때 보면 불안해 보여요. 초조해 보여요. 그러시면 안 돼요. 대선 경선, 이제 민주당 경선일 뿐이에요. 진짜 본선에 가면 더 험한 공격들이 들어오고 더 날카로운 경고들이 들어올 거예요. 단단해지는 시기예요. 단단해지고 민주당에서 결승에 가더라도 7-3이라는 더 원사이드한 큰 표차로 이길 때 이낙연은 경선 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승까지 가서 큰 표차로 깨져봐야 경선 불복이니 개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51대 뭐 30몇으로 해갖고 민주당 룰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계속 괜히 트집 잡아요. 물론 결선 가지 않고 일찍 후보가 된다 그러면 불안하니까, 조급하니까, 좀 초조하니까, 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럴수록 더 단단해지시고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이재명 후보, 추미애의 외연 확장은 결국 그게 결국은 다 민주 진영의 결집이 되는 것이고 총 직결되는 편은 이재명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유를 가지셔라. 추미애가 없었다라면 지금의 이재명은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추미애 등판으로 이낙연의 표가 떨어졌다는 걸 생각해야죠. 추미애가 단순히 원래 이재명은 55% 얻는 건데 추미애가 나와서 깎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미애가 등판해서 이낙연이가 오히려 반개혁 세력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오히려 이낙연의 지지율이 떨어뜨리는데 추미애가 그 이낙연의 지지율을 먹고 올라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등판함으로써 그 당시에 총리 때 뭐했냐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어요. 내가 법무부 장관일 때 나의 해임건의안을 얘기한 사람은 이낙연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낙연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본선을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임무가 있어요. 추미애 장관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재명 혼자 본선을 바라보고 1-4의 싸움을 했다? 정세균, 박용진, 이낙연 연대 분명히 성사됐을 거예요. 반 이재명 연대. 추미애가 등판하면서 정세균이 날아갔고 추미애의 바람과 함께 반개혁 세력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어? 누가 봐도 개혁적인 사람은 이재명과 추미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본선에서 이재명이 사이다 발언이 나오지 않냐? 본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 과거같이 사이다가 안 나오냐? 본선을 보는 대선 후보니까. 추미애만큼은 민주당을 개혁적으로 회초리를 들 수 있는 후보니까. 자칫 여러분들 추미애가 이재명 표를 갉아먹는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미애가 안 나왔으면 이재명은 더 공격을 받아갖고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가면을 이낙연에게 씌워줄 수 있을 뻔한 위기가 올 수도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추미애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조국을 위하는 척 해도 안 통하는 것이고, 이낙연이 개혁적인 성향의 얘기를 해도 씨도 맥히지 않는 것이고, 추미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촛불과 조국을 먹으려고 했던 이낙연의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추미애만큼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거는 추미애 거예요. 추미애가 안 나왔으면 조국을 위하는 척 하면서 계속 촛불의 민심 하면서 이낙연이 다 가져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이낙연에 대해서 그 가면을 벗긴 것은 추미애예요. 응?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분들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추미애의 확장성은요, 민주개혁 세력들이 지금 이낙연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회초리를 들은 것이고, 추미애 지지율이 올라가면 갈수록 조국이 오랐다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개혁적인 성향, 김용민 얼마나 고생합니까? 김용민, 응?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진짜 개혁을 위해서 최전방에 싸우는 의원들에게 앞으로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응? 추미애가 안 나왔다 그러면 검찰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은 정말 민주당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국과 추미애는 영원히 그냥 민주당에서는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추미애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국과 추미애가 오락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추미애가 윤석열 키워준 거 아니냐? 일단 개소리 못합니다. 어? 조국에게 사과하라는 소리 못합니다. 앞으로. 어? 제발 우리 민주 진영 사람들 일주일이에요. 결선 투표를 가도 일주일 후에 합니다. 일주일 전에 똥파리들이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어갖고 단독 후보가 되면 똥파리들이 와 이재명 나는 이재명을 찍을 거야 이렇게 됩니까? 걔네 절대 안 찍어요. 일주일 후에 후가 돼갖고 이낙연 캠프가 공격을 한다 그래갖고 일주일 후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원팀이 깨집니까?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원팀은요, 이낙연이 원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똥파리들이 원팀을, 지네가 마음을 바꿔서 원팀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월달이 지나면요, 가장 대선 내 승리에 필요한 사람은 조국과 추미애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개혁 세력들이에요.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는 유시민, 조국, 우리 민주진영에 얼마나 많은 민주진영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있고, 조국 장관님 있고, 이런 분들은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말하지 않아도 원팀 정신을 강조합니다. 조국 장관님이 저를 위해서라도 민주 진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재명에게 서운했던 사람들도 극성 똥파리들은 안 돌아와요. 걔네들을 끄집어 드리는 순간 민주당 또 난장판대요. 그 2000명 정도 되는 똥파리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갖고 원팀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오바예요. 안 그래요? 걔네들은 그냥 버리는 카드예요. 걔네들 필요도 없고요. 나머지 나는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낙연을 지지했던 정상적인 지지자들의 마음은요, 조국과 유시민 그리고 김경수가 돌릴 수 있어요. 한명숙. 사람은요, 경선이 치열해갖고 끝나잖아요. 경선이 너무 치열해갖고 서로에게 상처가 남아요. 어느 정당이건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요, 경선 치열하게 붙으면요, 그렇게 쉽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그러나 다행히 민주당의 경선이 10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시간은 바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은 3월 9일이에요. 5개월 동안 사람은요, 지금은 되게 밉고 독한 마음이 지나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야 되고, 그쵸?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야 되고, 조국을 생각해야 되고, 감옥에 있는 유시민을 생각해야 되고, 정경심을 생각하면요, 사람의 마음은 녹아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낙연을 죽일 것 같이 응? 정말 믿고 그러고, 이낙연 지지자들도 이재명이 정말 나쁜 사람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진짜 민주 진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알겠죠? 내가 감옥에 있는 유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건 실수고, 감옥에 있는 김경수,
지사님,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우리 민주진영의 큰 어떤 우리 셀럽인 유시민 장관님. 제가 말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 유시민 장관님, 전 장관, 유시민 작가님,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 한명숙, 이런 민주주의의 큰 어른들이 나서 갔고요. 굳건하게, 굳건하게 우리가 한 원팀을 외치면요. 시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팀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애들에게 정권을 다시 빼앗길 수 있냐?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문재인에게 물려줄 것이냐? 그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일주일 연기된다라고 원팀이 깨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원팀은 우리가 만들게요. 알겠죠? 여러분 벌써부터 만약에 결선 가갖고 뭐 저것들 공격되면 원팀이 깨냐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 편이고요. 민주진영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진영에는 우리 한을 풀수 있는 많은 민주진영의 어르신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경선이 치열해서 원팀이 안될것 같지만 문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국 장관님을 생각하고 한명숙을 생각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주지 않는 말아야 된다는 현명한 지지자들은 다 찍게 돼 있어요. 똥파리들은 안 찍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셔라. 원팀은 우리가 만든다. 쟤네들이 우리에게 원팀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팀을 만들 것이다.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알겠죠? 똥파리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다 그래갖고 그게 원팀이 아니다.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수박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래갖고 그게 원팀이 되는 게 아니다. 원팀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민주주의의 큰 보물들이 있다. 걱정들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